선생님 감사합니다. 항상 마음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스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스님께 회향법에 대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무슨 법이요? 회향법이요. 예. 네. 저희가 항상 어느 행위를 했을 때나 어느 일을 닥쳤을 때 분명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저는 어느 땐가 그냥 부처님께 회향하고 또 큰 스님께 회향하고 모든 스님께 회향한다고 이렇게 항상 마음을 냈었거든요. 근데 뭔가 분명히 아쉬웠던 것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진짜 본연의 자기 자신한테는 회향하지 않고 일단 부처님과 스님한테 생각과 말로만 회향했던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진정으로 제 자신이 왜 그러냐 하면 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발생했던 것이고 모든 일들은 성사됐던 것인데 내 진짜 자신한테는 회향할 줄 모르고 더불어서 이렇게 부처님과 스님께 생각과 말로만 했다는 생각이 들길래 어느 땐가 진정으로 네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은 너로 인해서 벌어졌던 것이고 너로 인해서 발생됐던 것이니까 네 자신의 스스로 진정으로 회향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돌아갈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에 감히 스님한테 질문드립니다. 아유, 잘 생각했어요. 정말이지 보세요. 자기가 똥 누고 자기가 미술 씻고 아이고 시원하다 해야 할 텐데 또 불구하고 스님이 거기 왜 끼어들어 갑니까? 그러니까 모두 배우는 사람들이 부처님 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망쳐지고 말았죠. 부처님이 대신 똥 놓아줘요. 회향이라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좋고 맡든 크든 내가 똥 놓고 미술 씻는 것도 깨끗하게 씻는 것도 회향이에요. 밥을 먹고 소화가 잘 된 것도 회향이에요. 크고 작은 게 따로 없어요. 일을 하고 아주 잘 정돈하고 줄 거 주고 빚진 거 없이 아니 저 고마움을 그저 고맙다고 해서 끝을 맺고 이러는 게 바로 회향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고도 그 은혜를 바깥으로 돌릴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갖게 그렇게 하게 해준 주인공한테 감사하고 주인공의 모든 내 주인공의 체가 없는 영령의 조상들이니까 자기 주인공의 한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자가 이 허공 안에 꽉 찼다 하더라도 바로 한 종자지 두 종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다가 하면 다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스님네들을 불렀는데 집이 주인공에다 하면 내 주인공도 둘이 아닌가 달게 전부 회향이 되는 거죠. 스님은 빼놓고 회향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더불어 일체 재불까지요. 진정으로 제 자신께 회향을 하니까 더불어서 스님께 진정한 존경심이 생기기에 제가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스님께서 그 설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그 마음법을 저희가 이미 따르지 못하기에 예를 들어서 같이 공부하는 뭐 도반이 조금 됐든 조금 띄고 하세요 이거.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됐든 이렇게 동료가 됐든 간에 그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든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수행하고 계실 때 저희는 굳이 찾아가가지고 뭐 격려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간혹 갖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전에는 그 한 사람은 장본인이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굳이 쫓아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음으로 돌려주면 되는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는데 지금은 그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니까 정이 메말라지고 우리가 갈 수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찾아갈 수 있다면 정도 주고 정담도 나누고 마음도 서로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많이 꼭 굳이 그렇게 스스로 일어나야지 스스로 가가지 아니
꼭 쫓아가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이제 분분된 생각들이 오고 가기에 스님께 그 질문 또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물질, 예,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가 같이 저울에 달아도 기울도 틀도 안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내가 가야 그쪽도 지비가 온 줄 알죠. 예, 온 줄 아는 그 같이 만남이 전기줄과 전기줄이 같이 붙어서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쪽에서 도통을 해서 들어누워 있다면은 왜 지비가 가고 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야 마음이 붙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도 버려서 되는 게 아니고 즉 말하자면 육신을 버리면 공부 못 해요. 육신도 소중하고 정신계로 인해서 육신이 생긴 거니까 둘이 아니다. 이건 콤비다. 정신계로 인해서 육신이 형성됐고 형성된 자체를 끌고 당기는 정신계의 주인공이 바로 콤비가 돼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아시면 그대로 그냥 그대로 아주 왔다예요. 속담의 말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셔놨으니까 아이고 이게 부처님도 이게 나보다 더 귀중하고 나보다 더 위대하지 이러지만은요, 저 부처님을 저렇게 겉에다가 내놓고 댕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속에다가 아주 모시고 댕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죽 속에다 넣고 댕기지 왜 바깥으로 들고 댕기느냐고 원효대사가 말했듯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배우질 못하니까 방편으로다가 해서 이끌어가면서 마음을 깨우쳐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를 절하는데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방편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가지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보니까 모두 공부들 잘하고 계신데요. 정말 첨단의 원일거정 아시겠어요, 이제.